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죠? 작년? 올해도 뵈었습니다. 벌써 코로나 문제가 반년이 넘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오래 가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지난해에서 보니까 온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그냥 우리만 살아보면 끝나는 게 아닌 이런 지금 지경까지 된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 선진적인 방역체계, 또 우리 국민의 성숙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또 내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그래도 세계 모범적인 이런 국가로, 또 이런 국민으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나 국민들이 세계 입상 속에 크게 높게 설정이 안 됐지만, 이번 코로나를 계기를 통해서 그래도 한국이 대단하다, 한국민도 대단하다는 이런 일상이 높아진 그런 이제 또 역설에 한편으로는 또 고통,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식의 공격으로서 또 살아온 거죠. 그러나 지금도 서울도 그렇고 지금 전국에 아직도 큰 확산의 소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 또 방역수칙을 더 잘 준수하면서 결국 내 자신은 내가 잘 지켜가게 이제 그런 또 일이지만은 또 주변을 항상 배려하면서 함께 이 코로나19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이런 공동결심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깊게 간직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불자들은 그래도 열심히 또 수준 높게 이렇게 진행생활을 잘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계동 사찰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렇게 세상에 또 확산시킨 이런 사례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잖아요. 새로 오래전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한중을 방문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한중은 그래도 깊은 지대가 그득하고 또 이제 오시게 되면 넓은 공간에서 그리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재충전도 하고 또 필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참배하고 이럴 수 있는 예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한중에 지내면서 이 코로나 문제를 뭐 너무 사람들에게 압박감, 불안, 공포심 이런 것들이 못 가지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한중은 그런 고심에서 우리가 비대면 속이다. 그러면서 안전된 이런 상황, 이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또 그게 따르는 약간의 우울증, 또 이제 코로나19가 단순한 이 우리에게는 나은 전염병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또 이제 큰 파고를 몰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업 때문에 또 이제 자식을 기르면서 학교나 또 교육 자체를 갖다가 원만하게 자려가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어려움으로 또 스트레스로
또 등지 백미현상의 기말을 짓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은 그래서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또 비례해주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다 이제 그래서 다른 걸 갖다가 이제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이런 게 이제 크게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제도 보니까 영동고속도로에 아마 차량이 좀 증상이 몰리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또 말 들어보면 이제 자제분들 어린이들도 너무 학교도 잘 못 가고 방 안에서만 있고 집안에서만 있으니까 이거 보통 하나 이렇게 한참 생기 발랄하고 밖으로 활동하고 친구 만나고 이런 시기에 운동하고 이런 시기에 집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젊은 학생들에게 이 그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보면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사람이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건 한편 이 자리를 갖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대충이 되고 자기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숲이나 자연 공간이 그런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숲과 더불어서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지난해에 왔기 때문에 그것이 DNA 속에 우리 몸 속에 또 마음 속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안 했고 그냥 인적인 공간, 폐쇄된 공간 속에 오랫동안 발달하지 못하고 또 충전하지 못하고 지내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빙의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 도시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독일같이 수준 높은 이런 사회도 코로나19 때문에 다 폐쇄되고 하니까 집단적으로 막 우울증이 발생을 해서 폭력적으로 골든도 하고 또 대부분의 기사 보면은 뜬만장자 이런 분들도 세계적인 이름이 있는 뜬만장자도 일종의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거든요. 그게 자꾸 우울증 때도 왔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적어도 미국에도 한 30% 이상이 우울증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우울증이 없는 사회는 없겠지만은 지금 18.5% 정도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한 5% 1정도 되는 거죠, 국민에. 그런 것이 지금 우울증이 높아지는 이런 이제 이 시국을 우리가 맞이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우울증 또 이런 시기 지혜롭게 잘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게 정부에서는 그저 코로나 발생하고 확산할 것이라는 또 방역 단계에서 그런 이제 이 역학조사나 예방 이런 때만 이제 기울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문제만 집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정신적인 이런 영역들에 대한 이런 시위의 문제 또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혜롭게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종교가 또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은 종교가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목회 참석하신 불자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기도 또 목회 참석해서 또 재충전도 하고 마음에 또 스트레스도 또 이거 해소하고 또 우리의 원력도 또 다지고 또 마음을 또 편안하고 자비롭게 쓸 수 있는 이런 가슴을 갖다 열어내는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종교 기도제 이런 데서부터 또 발령이 돼서 합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국민들은 종교가 이 사회에 그런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 봉헌사 불자님같이 설교 때 이 봉헌사가 당당히 좀 중심에 있지만은 봉헌사에서 지금 발령이 돼서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이건 다 그래도 수준 높은 우리 불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질서 또 예방 또 배려 이런 마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게 법대로 가능하고 보호나 사찰도 그 나름의 역할을 대사할 수 있는 도량으로서의 부처님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박수치기에는 좀 이게 이펙트가 약한 소리 같은데. 예. 지금 이 우울증 이게 이제 심화된 이런 이제 온 세계 좀 뭐 큰 나라마다 또 사람마다 가진 오늘날 이 문명 속에서도 우울증이 굉장히 높아지고 앞으로 다자하는 시대가 도래하면 적어도 4, 50% 가까이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인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19를 통해서 이대의 문화 그래서 마음이 1년이 되게 되는 그러면은 다 모든 게 다 되게 되는 우리가 암이 걸린다, 뭐 걸린다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것도 마음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저의 대학 이제 그런 임상 시험에서 이제 암이 걸릴 수 있는 질을 갖다가 이제 A군, B군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암이 잘 걸릴 수 있는 그쪽 이 A군지한테는 스트레스를 주게 돼요. 또 암이 잘 걸릴 수 있지만은 또 B군은 그대로 편안하게 나와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준 지적은 96%가 다 암이거든요. 또 그냥 암이 잘 걸릴 수 있지만 평온하게 나온 데는 7%밖에 암이 안 걸렸다고 그리고 그건 뭐예요? 심리적인 상태가 스트레스가 이게 암을 유발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잘 걸릴 수 있다는 것은 DNA라든지 이렇게 연기세를 분석해서 아, 몇 달 좀 그때되면 어떤 암을 가는 게 있다. 지금까지 다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유전자 운명학 뭐 사주학 같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섭생을 잘하고 잘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 정신이 그런 유전자 또 우리가 육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음에서 그렇게 쓰니까 암이 발생이 잘 되듯이 마음을 잘 쓰게 되면 설사 그런 DNA를 없음을 가지고 타고났다 하지만 그거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반대모자에 맞다가서 침을 주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낫지 않은 그래도 옛날 보면 몸이 깨어내리고 낫게 되더라 하는 옛날 치명에 대한 이런 영웅 같은 거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마음이 시급해서 이거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산적으로 그냥 정치 쓰는 이 마음은 다 음력에 끄달려서 우리가 자기가 지인대로 이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딱 원력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갖다 이제 다 집중적으로 쓰게 되게 되면
그러면은 뭐, 그건 분명한 자기 음력을 갖다 정화하고, 음력을 개선하고, 네. 또 자기 몸을 맑고 청정하게, 또 DNA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변화를 준다는 것은 그냥 나지만, 가나, 네. 그런 정신적 원력, 그걸 가지고, 또 인력으로 착하게, 간절하게 하는 것이 이게 기도고 수행이란 말이고, 그냥 조금 생각나는 것을 좀 하고 하는 것은, 그건 크게 음력 전환을 하는 게, 예, 크게 필요하지는 못하는 것. 물론 그것도 방울물이 다 바위를 붙듯이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면은, 오랫동안 하면은 다 옷도 전환가 돼요. 그건 자기 DNA에 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치료하는데, 몸에 엔돌핀이 돌게 하는데, 네? 생하는 물질을 조절하고 좋은 물질이 나오게 하는데 다 도움이 되지만, 그 강한 원전을 세우고 믿음을 딱 가지고, 네? 자기 긍정들이, 예, 자기 한 마음, 한 생각,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안 되겠는데, 그게 될까? 말만 그렇게 했지. 뭐 좀 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약한 생각 가지고서는 그런 변화를 못 준다는 말이에요. 자기 몸 스스로에 그런 좋은, 예, 자기 엔돌핀이 되었든, 좋은 생각 물질이 되었든, 또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고, 음력을 배수할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바꾼다는 이건, 예, 자기 몸을 정하는 일이거든. 거기서 힘이 딱 생긴다는 것은, 그건 자기 몸을 막큼 소멸시키고 정화하고 또 긍정적인 전업을 짓는 딱 이 힘을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우리가 아 이해했다 뭐 본문도 좀 이해했다 좀 이해해가지고 행동을 잘 안 나오잖아. 그건 기도를 하는 자기가 애들이 된 몸소 합심 또 마음을 일심으로 예, 다른 분별심 예. 또 망상심 이런 걸 딱 드러내야 이제 선명하게 자기가 하는 생각이 신신이 원력이 이게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운명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또 암도 치유될 수 있는 길이 그 속에서 연결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울증이나 또 다른 정신 대인현상이 이게 치유될 수 있는 길이 그게 생겨나가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예, 그런 걸, 예, 과학적이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 예. 몸이 따로 있고, 정신이 따로 있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잘못된, 그건 정말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일이지. 다른 종교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교는, 둘이 아닌 이 둘이의 중독분이 이게 많은 가지를 다 관통하는 그런 진리요. 또 생각도 둘이의 정신, 둘이의 마음으로, 둘이 아닌 마음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삶, 자기의 음력, 세상으로 지혜, 이것이 다 원만하게 다 서로 소통된다 이 말이에요. 나온 스님은 이제 오대산에 들어오셔서 국대로 계시고 영남사람을 또 들여서 계시고 있는데 물론 국대에 계시면서 나온대라고 아주 유명한 나온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매 몸이 나왔다 바라다 보는 곳에서 하루에 1,080개씩 절을 하는 그런 스님하고 지내신다. 항상 누더기 가품이 그렇게 지내셨다 그러는데 거기서 아마 나온 스님의 포불과 또 청산은 나를 보고 말을 잘해야 하는 이런 이제 다시도 아마 국회에서 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기분도 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생견착 사후착이라 생전에도 착각되고 그럴되고 잘못되고 다음 차이다. 죽은 뒤에도 잘못되었다. 세세생생 우중 차이로다.
세대 생생 또 잘못되고 잘못됐다는 말. 양념 일념 요음 무생하면 이 일념이 일념이 무생이라 한 없는 것을 욕하게 되면 우리의 한 생각이 원래 남명은 그 자리에서 났다는 것을 냉정하게 알게 되게 되면 생각이 행동하는 이 일념의 생각이 이게 착각지신 사람을 그냥 그대로 예. 이 한 생각이 예. 그걸 다르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바로하지 못하면 항상 미망에 끌려서 생각에 끌려서 거기서 하던 예. 사단의 일을 육도의 윤회를 심없이 하게 되면 이 1년이 펼쳐내는 대개가 10분께라고 한다. 그건 이제 한 생각이 기억하기 직전 인간 수라 천사의 육도도 만든 성인연가 보살 불이라는 이 승인의 대개도 만든 또 삼천 달려가는 생각을 일으키는 이 대상을 다 분별해서 그렇게 규정이 있는 이것도 다 이 1년이 만든 이 소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년이 일어난 이 이전의 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그 자리는 뭐예요? 신생 마음이라는 건 본래 일어난 없는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걸 알면 아무리 자기 눈앞에 하는 세계가 펼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담담 지혜롭게 다 천지를 다 이 삼천 대천 세계를 그대로 다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지혜의 눈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착 원래 종불착이라 근데 그래서 잘못되고 그럴때고 또 잘못되고 했던 이게 알고 보면 원래 종불착이라 알고 보면 그것도 또 잘못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만 바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계들이 또 과거 전생사가 후생사가 죽기 전이나 죽은 뒤에 일들이 다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그 일년을 바로 요가에서 보니까 일년 무생의 소식을 바로 보니까 이 체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그대로 다 참이지 그릇되고 새로운 유노멀이라는 새로운 이 일상의 문화가 결국은 이제 온라인 소위 디지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버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위적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행태 도시 문명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은 알던 정신병기를 가지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더 빨리 가온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우울증은 우리가 이제 정신병기학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신병기라는 건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은 탐진치의 삼독이 이게 많은 분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하나의 암이랄까 불이 생긴 거죠. 우리 몸에도 물론 이게 이제 암이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이게 세포 분열이 계속 더
지속해서 튀어나오기는 우리 몸도 항상 세포가 분열하고 새로운 세포 또 이게 낡은 세포는 또 사라지고 새롭고 이게 계속 쉼없이 그걸 생생의 한 10조 병 그 정도 분을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게 연결돼서 우리 몸을 갖다 유지해가는 생명을 갖다 유지하는 그게 계속 쉼없는 세포 분열 속에 또 새로움이 그게 딱 바람스나 맞아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몸이 그대로 생긴대로 오장육부가 이대로 수습되고 또 함께 유지체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특정한 부위에 이게 세포 분열이 강하게 이제 많이 되니까 이게 동양 놓고 이렇게 돼서 이게 안 이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이 분열증, 우울증, 뭐 정신병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탐진지에 이 우리 불교에서 삼독이야. 삼독심이 이게 강하게 그걸 터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분출돼서 그렇게 해서 마음에 꽃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우울증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정신 요인들도 그게 그런 행사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뇌 속에는 많은 이게 생화학 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도 강하게 생화학 물질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정상적으로 오늘 딱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발생이 안 돼도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오지만 지나쳐도 문제가 온다. 그래서 이걸 항상 바람도 있게 잘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이제 그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마음을 잘 도전할 수 있는, 삼지지에 누구라도 다 우리가 삶을 연기해 간다는 건, 이 삼복신 자체가, 이거 생각을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뭐 많이 보내야 된다, 뭐 내 걸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 욕망에 좀 더 축소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욕망이 오욕이 예. 이게 하게 되게 되면 자기도 파내요. 또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이는 또 생명을 갖다 유지 아직은 이해가고 살아갈 수 없고 없잖아. 그러나 이걸 도전할 수 있는 한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기 절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힘, 이걸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심이라는 것, 분노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자기 마음을 갖다 조절 못하고, 이게 그냥 분출되니까 마음의 파도가 이게 쉼없이 크게 흐르는 큰 파도에서 따라오게 되면 그냥 분노 조절이 이상해 와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방송을 들으면 그냥 분노심을 표출하게 되잖아. 이게 큰 자기도 판결하고 공동체도 이게 크게 잘못되게 하는 다른 사람을 또 한상하게 하고 못쓰게 만드는 이런 또 원인이 그런 데 있잖아. 이게 의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네.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잘못 바라보고 오로지 그냥 나라는 게 이제 사우자한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과 삶을 바라보는 이런 문제들이 이게 바르게 바라보는 이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도몽상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이 삼성의 물질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제어할 수 있고 끌 수 있는가? 그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그런 이유도 사실 흔히 얘기죠. 한복식 이걸 꺼야겠다. 그걸 부처님은 물론 예전에 사먹어서 치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론 자기가 절대 있는 이 유지적 삶 이걸 이제 우리는 예라고도 하죠.
또 마음이 힘없이 밖으로 지구에서 구하고 밖으로는 기도 운동도 모든 생각도 다 감각도 밖으로 향해 나왔다는 이 마음을 안으로 거다들고 집중하는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이 집중이 깊어지게 되면 그러면 뭐예요? 어리석은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 생각이 일어나서 분별하는 데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있다 없다 높다 낮다 내다 너다 이하다 차다 이 분별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분별은 하염없는 바꾸고 치고하는 마음이 그렇게 집착심을 주발해서 다른 것을 못 보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음을 또 도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나면 벌써 잘못되는 걸 동념시켜라 생각이 벌써 움직이면 생각이 일어나면 잘못됐다. 그걸 얻어놨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데 동념시켜라. 벌써 우리는 아 내가 알았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이게 지위의 분상에서 보면 그것도 아직도 잘못됐다. 일어나서 아는 것은 옳다 그렇다 하는 이 상계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분별이 지어지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바로 직시하면 그냥 그 자리 잊히는 대로 또 일어난 이 현존의 이 일념 이걸 바로 볼 수 있는 그것이 그걸 떠나서 생각이 또 펼쳐지면 이건 벌써 어긋났다는 10만 8천이가 된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암으로 부르어서 익숙하게 안주하는 이쪽은 밖으로 떨려가면 내 자기의 마음을 이쪽으로는 이 힘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절근한다, 다른 일을 해온다, 하수를 든다, 부식한다 한다, 마음을 결승 나올승을 놓치지 않고 살핀다. 다 마음을 암으로 이 그곳에는 일이다. 거기서 성승이 깨어서 통찰하는 것. 그걸 우리는 착적 성승이라고 해요. 그이 통찰력, 이 지혜의 힘, 통찰은 다 이게 생각이 일어난 또 대단을 바르게 바라보는 이런 지혜를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 그런 이 삼합, 소위 대전의 정해 또 수행, 기도하는 이 정결하는 이게 우리 불자들은 필수다 이 말. 그러니 정신풍년이든 또 공황증이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는 결국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또 새롭게 기도는 오렌지 오래 나는데 망상이 많이 생기게 잘 안 돼서 또 다른 일 하는 사람 또 좀 내가 이것만은 삼성을 해야 되겠다. 원래 마음대로 반대해서 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시하면서 수행이 되었다는 이런 마음이 또 발심이 탁 된 분들은 삼선의 그냥 삼선도 반도가 잘 안 되니까 안하선을 내야 되겠다. 하부를 들어야 되겠다. 하부 들어야 되겠다. 하부 들고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면 그 좋은 일이죠. 그건 지극한 발심 속에서 스스로가 그 하부에 대한 의전을 탁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미가 아니고 따라가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답이 많나 이제 이런 어째서 어째서 하면서 자꾸 어째서만 이게 깊어지면 물론 본분의 자리가 그대로 하나 다 불어서 머리로서 생각이 들어가기 이전의 자리가 그대로 생존되지만 생존 이념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게 되면 따라만 나이가 많은 사람,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것에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간대로 가라, 간대로 가라.
서강원님을 서강원님을 하는 이거를 하면 진리의 유시적, 가피지적 이걸 자기 네? 이 속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근본적으로는 영혼을 갖다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마음의 궁극자리 네. 그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대로 식시하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이 일념이 되게 되는 그러면은 다 모든 게 네. 다 되게 되는 우리가 암이 걸린다, 뭐 걸린다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것도 예, 마음 때문에 예,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저의 예, 대학 이제 그런 임상 예, 시험에서 이제 암이 걸릴 수 있는 질을 갖다가 이제 A군, B군, 이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암이 잘 들릴 수 있는 그쪽, 이 A군 제한테는 스트레스를 갖다 주게 돼요. 또 암이 잘 들릴 수 있지만은, 또 B군은 그대로 편안하게 나와.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준 지적은 92%가 다 암이 되잖아요. 또, 그냥, 암이 잘 걸릴 수 있지만, 평온하게 나온 데는 7%밖에 암이 안 된다고 그리고, 그건 뭐예요? 심리적인 상태가, 스트레스가, 이게 암을 유발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잘 걸릴 수 있다는 것은 DNA라든지, 연기세를 분석해서, 아, 대단히 좀, 그렇게 되면 어떤 암을 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다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유전자, 예, 운명학, 뭐, 사주학 같이 딱 정해져 있다.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섭생을 잘하고, 잘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런데 이 정신이, 그런 유전자도 우리가 육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음에서 그렇게 쓰니까 암이 발생이 잘 되듯이 마음을 잘 쓰게 되면 설사 그런 DNA를 업성을 가지고 타고났다 하지만 그거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반대로 따라서 침을 주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낫지 않는 그래도 일단은 몸이 깨어내리고 낫게 되더라 하는 옛날 치명에 대한 이런 영웅 같은 것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마음이 시급해서 이거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산적으로 그냥 등치 쓰는 이 마음은 다 음력에 떠달려서 우리가 자기가 지인대로 이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딱 원력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갖다 이제 집중적으로 쓰게 되게 되면 그러면 뭐 그건 분명한 자기 음력을 갖다 정화하고 음력을 개선하고 네. 또 자기 몸을 맑고 청결하게 또 DNA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변화를 준다는 것은 그냥 가지만 하나 그런 정신적 원력, 그걸 가지고 또 일념으로 착하게, 큰절하게 하는 것이 이게 기도고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냥 조금 생각나는 대로 좀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크게 음력 전환을 하는데 크게 필요하지는 못하는 것. 물론 그것도 방울물이 다 바위를 붙듯이 하고 또 하고 하면은 오랫동안 하면은 다 또 전환이 돼요. 그건 자기 DNA에 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치료하는데, 몸에 에너지 돌게 하는데, 생하는 물질을 조절하고 좋은 물질이 나오게 하는데 다 도움이 되지만, 그 강한 원력을 세우고 믿음을 딱 가지고, 자기 긍정적인 자기 한 마음, 한 생각,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그게 될까? 말만 그렇게 했지.
뭐 좀 하니까 안 되나? 이런 약한 생각 가지고서는 그런 변화를 못 준다 이 말. 자기 몸 스스로에 그런 좋은 자기 에너지 이랬던 생각 물질이 됐던 또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고 음력을 배수할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바꾼다는 이건 자기 몸을 전환하는 일이거든. 그것이 힘이 딱 생긴다는 것은 그건 자기 몸을 만큼 소멸시키고 전화하고 또 긍정적인 전업을 짓는 딱 이 힘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건 그냥 우리가 아 이해했다 뭐 본문 것도 좀 이해했다 좀 이해해가지고 행동은 잘 안 나오잖아. 그건 기도를 하는 자기가 애들에게 몸소 합심 또 마음을 일심으로 예, 다른 분별심 예, 또 망상심 이런 걸 다 드러내야 이제 선명하게 자기가 하는 생각이 신심이 원력이 이게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 운명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또 암도 치유될 수 있는 길이 그 속에서 연결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울증이나 또 다른 정신 병리 현상이 이게 치유될 수 있는 길이 그게 생겨난다 이 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과학적이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 예. 몸이 따로 있고 정신이 따로 있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잘못된 그건 정말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일이지. 다른 종교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교는 둘이 아닌 이 둘이의 중독권이 이게 만가지를 다 관통하는 그런 진리요. 또 생각도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아닌 마음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삶, 자기의 음력, 세상으로 지혜 이것이 다 원만하게 다 소통된다 이 말이에요. 나온 스님은 오대산에 들어오셔서 국대로 계시고 영남 사람은 또 들여서 계시고 있는데 물론 국대에 계시면서 나온대라고 아주 유명한 나온대가 있어. 거기에서 전매 몸이 나왔다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하루에 1,080개씩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수행하고 지내신다. 항상 누더기 같은 게 그렇게 지내셨다 그러는데 거기서 아마 나온 스님의 포불과 또 청산 나를 보고 말을 잘라야하는 이런 이제 다시도 아마 국대에서 짓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이분도 이제 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생전착 사후착이라 생전에도 착각되고 그릇되고 잘못되고 사후착이라 죽은 뒤에도 잘못됐다. 세세생생 우중착이로라 세세생생 또 잘못되고 잘못됐더라 이 말입니다. 양념, 일념, 용, 무생하면 이 일념이 무생이라 한 없는 것을 요다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 생각이 원래 남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났다는 것을 맹렬하게 알게 되게 되면 생각이 행동하는 이 일념의 생각이 이게 착각 주신 사람 그냥 그대로 이 한 생각이 그걸 바르게 알게 되는 우리가 이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바로하지 못하면 항상 미망에 끌려서 생각에 끌려서 거기서 가장 사단의 일을 육도의 유해를 쉼없이 하게 되죠. 이 1년이 펼쳐내는 대개가 십법계라고 하고 그건 이제 한 생각이 기억하기 직전 인간수라 천사의 육도도 만든
성인 열과 보살 불이라는 이 성인의 세계로 만든 또 삼천 갈래갈래 세계를 일으키는 이 세상을 다 분별해서 예? 그렇게 유전짓는 이것도 다 이 인연이 만드는 이 소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연이 일어난 이 이전의 자리를 우리가 바르게 하게 되면 그 자리는 뭐예요? 신생 마음이라는 건 원래 일어난 없는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걸 알면 아무리 자기 눈앞에 하늘 세계가 펼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는 담담 지혜롭게 다 천지를 다 이 삼천 대천 세계를 그대로 다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지혜의 눈이 생깁니다. 이 말. 그래서 착착 원래 종불착이라. 근데 그래서 잘못 되고 그럴 때고 또 잘못 되고 했던 이게 알고 보면 원래 종불착이라. 알고 보면 그것도 또 잘못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만 바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계들이 또 과거 전생사가 후생사가 죽기 전 일이나 죽은 예수들 일들이 다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그 일년을 바로 요란에서 보니까 1년 무생의 소식을 바로 보니까 이 체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눈앞을 펼치는 세계가 그대로 다 참이지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1년 무생의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야 되잖아요. 그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등기하고 다 보살도를 실현하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장 잘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지없이 밖으로 이제 일어난 자리를 쫓아서 좀 좋은 상상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막 괴로워하는 지옥의 고통 우매함만 된다. 또 욕심의 아수라 욕심의 악이 또 분노의 아수라 또 즐거운 마음 이렇게 하면서 쉼없이 우리의 이 생각이 유전에서 흘러서 이 생계심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없는 아무리 앞에서 뒤에서 자기가 편하고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 아무리 봐. 그래서 내가 아까 응만살자로 우리 생계를 해서 일종의 뛰어내리다 그랬지. 요즘 보니까 테슬라 엘렌 머스크도 뭐 기사들 보니까 자기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350짜리 자기 집도 중국 같은 거 부자한테 팔아버리고 아 무서워요.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부라는 게 소유라는 게 이제 큰 의미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거 집 6채 다 정리해주고 자기는 소유에 대한 이게 좀 아차하고 그걸 내려놓고 살고 싶다는 이런 게 우리의 표현이죠. 그건 뭐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뭔가 메시지를 갖다 주나 자기 스스로에게 많은 것이 있어봐야 그것이 지갑에 한 방울 한 방울이면 좋고 세라는 게 아직 한 가지면 다 앉아서 그건 좋까지 뭐 한강물이 다 필요하고 숲이 전부 다 대한반에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치를 갖다 이제 안 그러죠.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복지신념이나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영특하다 그래. 인빈지산이나 사람이 가난하면 생각도 작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아 오랜만에 가져가 보니까
보여줄 수 있고 이 불안한 게 항상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는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겠다. 그런 명특한 그래서 우리가 고사되는 자리에도 마음의 공덕이 기록해서 그게 마음 자리에 시중성으로 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살고 남다른 게 없어서 뭘 다 힘들게 마음을 써도 산다. 이건 오히려 자기가 복받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죠. 무죄지치라든지 세상 어디에서나 뭐든 다 복치는 일들은 다 사진이 없어서 할 수 있고 눈빛, 말씨, 얼굴 표정 또 한번 자태를 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물이 되냐 또 다른 양도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복지는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없어서 못 지니까 이건 그건 제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였지. 불자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 무게 칠시도 행하고 또 법보시도 행하고 마음을 부유히 해서 다른 사람을 잘 대리해주는 또 공포심을 끌어주는 그런 무예시를 할줄 알고는 더 큰 복이 없잖아요. 또 있는 지역 가지고 우리 동원사에 이렇게 또 자주 갑시다. 법문대로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이게 엄청난 인연의 복을 짓는 일이에요. 도체에 다 복받친데 눈을 잘못 뜨면 뜨지 못하면 복받지 않고요. 눈을 좀 뜨면 전부 복받치요. 그러면 자기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거의 불교, 불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눈을 떠서 나만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있게끔 합시다 하는 게 이게 진정한 불자로 또 보살이 되는 일이거든요. 이제 힘든 시기, 코로나 신고를 맞이해서 우리가 많이 다치기도 하고 또 혼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국입니다. 또 미래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하고 우리에게 닥쳐올까 그 염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열심히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깊이 일어나기 전을 다 지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다 뛰어넘는 이런 지혜가 나오고 이런 시기에 도리어 내 떡을 만세해 또 그동안에 바빠서 못했던 이런 불교 공부를 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이거 열심히 끝나지 못했던 이런 시기에 그 열심히 기도된 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되면 우리 불자에게는 더 신중한 더 큰 공격을 짓는 미래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다 복받는 이런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